순항 3일째 남태평양의 축항을 떠나 남남서쪽으로 이동하는 오리엔탈 김호는 아직 고기 구경을 못했다. 그동안 지루하기 짝이 없는 바닷속 같은 끝모를 침묵이 배전을 눌러왔다. 새때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날 오후. 이제 육안으로도 하얀 백색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긴장과 흥분이 서서히 뱃사람들에게 다가온다. 전방을 끊임없이 살피던 신선장에게서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20분 후였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만선은 풍어를 기원하는 어부의 마음은 연근의 원양이 다를 수 없다. 그러기에 술잔을 올리는 손이 더 떨리는지도 모른다. 절 한 잔하기도 허틈이 있을 수 없다. 자연은 그것도 바다를 상대함에 있어 어부들은 참으로 겸손하고 조심스럽다. 바다는 원래 그런 것이다. 어디에나 다 진지하다. 기도가 그 속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의 발전과 오리엔탈 기름의 대우 안전과 독하동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PSB의 무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요한님 제발 잘 봐주십시오. 문학적인 낭만으로 말하기에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대한 바다 남태평양. 그 대자연을 향해 오리엔탈 김호는 22명의 바다 사나이들과 함께 참치 선양을 떠나섰다. 갑판장 이영철 씨. 늘 마주하는 긴장이지만 참치대를 대할 때마다 표정이 굳어진다. 해머질과 물감으로 참치대를 위협하고 오늘따라 참치들의 몸놀림이 제법 빠르다. 날쌘 놈들이다. 선두 어군이 눈치를 챈 것 같다. 순간이었다. 한 마리가 머리를 돌리자 일제히 방향을 봤다. 더 붙어 봤어.
예산 놈들이 아니었다. 어느새 참치떼는 그물 밖에서 놀고 있었다. 완패였다. 이번 항차는 결코 만만치 않으리라는 예감이 신 선장의 머리를 때린다. 너무 서두른 게 아닐까. 이젠 참치떼도 영악해진 것일까. 첫 싸움에서의 완전 패배였다. 오리엔탈 기모를 물리친 참치떼는 가는 곳마다 향연을 벌이고 있었다. 축제를 벌이듯 바다 위다 백색 꽃을 피워냈다. 정말 날쌘 놈이었다. 순간속도 시속 100km를 자랑하는 참치떼를 잡아먹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날 오리엔탈 기모는 세 번 투망을 했지만 세 번 다 물방이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참치는 못 잡아도 그물은 거둬야 한다. 이럴 때는 허탈감까지 얹혀 더욱 힘들다. 가끔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첫 그물질의 허탕은 더욱 양망이 어렵다. 어쩌면 이번 항차가 어떠하리라는 불안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많이 나오네. 아이, 뭘? 이거 뭐야? 지가 이제 나무대에서 막 쓰려. 야, 오늘 선장님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거 뭐. 소주. 우리 한번 무엇도 모르냐. 우리가 싸가지 없고. 정말 오늘 그 많은 놈들 중에 한 방이라도 먹었다면 오늘 저녁 식탁이 이렇게 젓가락 소리만 들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조심스러움마저도 신선장에게는 부담스럽다. 가봐서 빼기 들어오면 안 돼요. 고기를 보니까 금방 선수에 있던 게 잘 피지도 않아요. 바닥바닥하다 막 총같이 달리는 거야. 아주 앞쪽으로. 근데 이거 좀 잡아먹기 좀 어려운 고기가 아닌가 싶네요. 담배는 저 서쪽에 있는데도 배들도 그렇게 뭐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작업했던 데는 오늘 여기 우리 했던 데는 마찬가지로 그냥 투항만 해놓으면 빠져보고 약간 희망이 안 되고. 그래도 고기 먹기 욕심 안 나던가요? 욕심 나고 막 좀 별로 코스 안 먹고 했더만 대신하면 안 되겠네요. 하여간 어때요? 뭐. 회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서쪽으로 나가면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의미가 더 크다. 내 생각에는 내일 적어도 한 두 번은 볼 것 같아요. 지금 이 선만 타면. 그 지금 엘비 있는 데만 찾으면 이 값이 잘 형성됐다는 거야. 엘비 있는 데만 찾으면 엘비 있는 데만 딱 찾아가고 갑시다. 근데 일단 내일 가다가 꾸면서 넘기고 거기 너무 만만해 보는 게 와가는데 그날 오전 쪽으로 갑판장 좀 신경쓰고 좀 정리 좀 잘해주고요. 신참 딱지를 막댄 신선장에게 오리엔탈 김호가 주는 부담감은 크다. 한 해 동안 세계를 통틀어 참치를 가장 많이 잡은 배에게 주는 상을 여러 번 받은 배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선원들의 눈빛들. 이런 것들이 신선장을 채찍질한다. 참치야말로 바다에서 만들어낸 예술이다. 도대체 먹이를 쫓아 마냥 질주하는 고깃대를 어떻게 퍼올릴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인간의 동물적 감각과 최첨단 탐지기를 갖춘 과학의 한판 어울림인 것이다.
남태평양에서 사투를 벌이는 한국 선망 어선은 동원선단을 비롯한 30여 척.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그리 넓지 않다. 자원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내세운 200해리 영해선포와 조업규제대입니다. 오리엔탈 기모가 찾아가는 파푸아 뉴기니아의 해상도 해마다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수만 달러는 주어야 한다. 참치만 상대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바다가 숨을 죽인 날에는 새들조차 구경을 할 수가 없다. 참치와 새는 멸치라는 공동 먹이가 있는데 그 새가 없는 곳에는 참치도 없다. 선실에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선원들의 손이 바쁘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참치떼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오래 타다 보면은 자동으로 아예 돼 있지요. 자동으로. 아 이거 물방이구나. 네. 아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지금 선당들이 보통 최고만 물방한 사람들 서른 몇 방씩 연타로 고기를 못 잡고 연타로 한 서른 몇 방씩 하는 배도 있고 또 뭐 스물 몇 방씩 열 몇 방씩 거의 다 많죠. 여기다가 뭐 도로 나쁘고 그 저 물 맑고 그러면은 거의 다 빠진 확률이 많아요. 아. 물방과 만선은 순간에 결정된다. 그러하기에 준비는 언제나 철저하다. 어제 물방의 영향일까? 기계를 다루는 손에 힘이 들어간다. 퍼세이너 다이라고 불리는 이 빨간 가루는 바닷물과 만나 연두빛으로 물든다. 참치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그물이다. 태평양이 변덕을 부리는 건가? 오후부터 잔뜩 찌푸리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저 바나나가 다 없어지기 전에 만선해야 할 텐데 출항 4일째 어쩜 가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알고요? 인트라는 거? 그 먹어보냐? 에? 이런 날 선실에서는 아예 장기판이 벌어진다. 그럼 하지 말까 그럼? 너무 와. 차 무거 빨리 차. 그렇지. 오, 뭐 그렇구나. 이제 보통 사람 차기 보면 끝나버리잖아. 그렇지 이제. 근데 장기 완전히 조작보다 조작을 아, 이 포도 무거 벌써만 뭐 마음이 좋잖아. 응? 인도네시아인 우디는 재주가 많다. 선원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일은 그가 찾은 배생활의 취미 활동이다. 그 우디 아저씨는 누가 깎아줘요? 나요? 저 그게 있었잖아요. 스스로? 오토마틱 오토마틱 가자. 남자들만이 사는 곳의 어설픔이란 하지만 궁하면 통하는 게 이 세계의 지혜가 아니던가. 1등 갑판은 햇도라는 이름이 더 친근한 이길수 씨는 뱃생활 3년에 맞게 빨리에도 익숙하다.
육지에 있으나 바다에 있으나 비가 주는 쓸쓸함과 그리움은 여전하다. 일기사 신상용 씨는 이런 날이면 시골의 부모님이 걱정이다. 부모님은 여전히 가마솥이 걸린 부엌에서 불을 떼어 밥을 지으실 것이다. 미국 사람이 설계한 입의 선실 중앙에는 마리아상을 밝히는 초가 타고 있다. 켜뜨러 우리가 준비를 하거든요. 이게 불이 꺼지게 되면은 무슨 사고든지 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6월달에 우리 작업을 하다가 그물사가 크게 나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불이 꺼졌어요? 예, 그때도 불이 꺼고 보니까 불이 꺼져가지고 말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미신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끝 하나에도 정성이 깃든다. 그것은 아마도 강인한 바다 사나이들의 검게 그을은 피부 속에 감춰진 부드러운 눈물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요란했다. 참치란 놈이 자취를 감춘 지 만 하루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덩치가 제법 큰 놈들이다. 횟감용인 옐로핀 같다. 일단 투망은 성공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꽤 묵직하다. 이번 항차의 첫 노획물인데 몇 톤이나 될까? 벌써 기대가 크다. 죽은 옐로핀이 떠오른다. 그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샤크웨이. 우리말로 고래상을 하는 놈이 참치 대신 들어있었다. 고래는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어족이다. 바다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녀석을 내보내야 한다. 결국 그물을 찢어서 고래 상어를 내보내기로 했다. 고래 상어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m가 넘는 옐로핀이 나뒹굴어진다. 이럴 때는 참치를 포기해야 한다. 도가 물에 뛰어들었다.
뜯어 끄지마라. 고래 상어와의 사투가 한 시간 가까이 계속되었다. 출구를 찾은 모양이다. 뭔가 일이 꼬인다. 좋기 100톤은 넘으리라는 기대가 사라졌다. 출항한 지 5일째. 이젠 정말 큰일이다. 고래 상어는 일거리만 만들어주고 갔다. 찢어진 그물 수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갑판장 이영철 씨는 선원들을 이끌고 작업에 나섰다. 이영철 씨가 고향 여수를 떠나올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몇 번이고 다짐을 했지만 어머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2년 6개월만 오면 그냥 한 두 달, 서너 달 있다 소리 바쁘고 바쁘고 이렇게 그렇게 평상에 길게 만나보도 나가 오죽해서 입원 넣어갈 때 나 죽어뿐 몰래 그들 가정했습니다. 입원에 가서 그냥 다 늙어 버렸고 하나씩가 돼서 없고 나는 멀리 타고 가서 고상을 해서 이렇게 늙어 버렸냐. 부모 잘못 만나갖고 이렇게 큰 고상을 쓴 걸 생각하면 그냥 턱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참아라. 고래 상어를 내보내는 도중 이 항사가 무릎을 다쳤다. 딱 잡았어요. 이 야만 끝나고 저 그 할 때는 계속 다시 하루에 두 번씩 가야 돼. 그동안 전하고 어? 신선장이 돌파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곧잘 치료를 하는 것은 얼굴 상처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 항사 시절 그물에 걸려 올라온 참치가 떨어지면서 얼굴을 핥히고 그때의 상처가 훈장처럼 남아있다. 피를 흘리면서 손수 키웠을 것을 생각하면 부인에게는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더 가슴 아픈 게 자기가 그걸 이 상처를 기웠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기워줘도 참 그게 그럴 건데 본인 스스로 치료를 하고 기웠다는 말을 들으니까 더 그때는 그랬습니다. 와, 아빠가 고무줄 통 갖고 노네. 얘 누구야? 엄마. 이거 뭐고? 바다. 아빠하고 낚시 갔었지요. 남편은 그런 뭐? 외모와는 달리 몹시 자상하다. 아빠 먹지요? 지 아가 입맛이 먹어. 나 즐거게 아야 그래. 이게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이빨 아야 해서 집가에 가서 찍 하고 뽑아야 되지. 이거 어 여기에 네. 지 아주 아 좋아하나. 아 그래 요게 고기들 많이 보입니다. 고기들 많이 보이는데 이망이 안 되고 고기 엄청 빨라요. 선망 어선단의 막강한 장점은 이런 정보 교환이다. 영 안 좋네요. 같은 선단끼리는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뭐 세방 내릴까봐도 안 되네요. 안 돼. 그래갖고 지금 막 서쪽으로 떠납니다. 그래 상황 될것 같으면 내가 부르는데 상황이 안 되네요.
예예 그럼 알겠습니다. 네, 뭐 내일 아무 연락 드릴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금종이는 지금 우리 옛날부터 작업한 대로 이렇게 요즘 가수군이죠. 가수군 만 있고 여기 엘로폰하고 광합이 있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찾을 때는 일단 내일 요까지 가고 내일 어차피 낮에 가는 거리가 이게밖에 안 되니까 예.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면 계속 뭐 빼갖고 약간 밑으로 보면서 한 이 정도까지 뭐 어때요? 뭐 이게 이리 가도 뭐 큰 무리 없는 것 같지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예 저도 뭐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4도선에 잡아왔고 지금 2도선에도 뭐 고기가 보인다 그러니까 매 항로를 결정할 때마다 일항사 박승술 씨와 의논을 하지만 참치는 자연의 일부다. 어거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연을 대할 때는 네, 인간도 때론 동물적인 감으로 바다를 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단들의 그 상황 그 상황을 보고 우리 선단에 접근하느냐 아니면 일본 선단에 접근하느냐 요 정도 위치에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서 내일 오후까지 결정합시다. 뭐 내일 작업해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어제 똥꿍 먹었거든요. 똥꿍? 네. 무슨 똥인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시대 배경을 잘 모르는데 그 어떤 사람 두 명이서 누워가지고 환자 같은데 누워가지고 하여튼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인데 누워가지고 그 배수변을 가리는데 비닐에 이제 그 똥을 따는데 두 사람 다 그러는 거예요. 똥 따는데 그 똥이 보통 불륜이 아니고 뱃사람들은 용꿈도 돼지꿈도 아닌 똥꿈을 최고로 치는 사람 다 그렇구나. 틀림없이 이걸 만들까지 나와 오늘부터 틀림없이 보고 잡을 겁니다. 똥도 또 많이 싸가지고 그릇에 넘치고 하면은 틀림없이 오늘 우리 네. 저 한두 방 멋지게 묶었는데 예 설사똥 아니에요. 아 설사똥 예. 아니다. 예 설사똥 아니니까 하여튼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딱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넘치니까 하여튼 아 근데 그때만 묶고 여태까지 계단에 올라가는데 파이프를 가지고 묶어버려 가운데로 해갖고 딱 아침부터 색다른 깃발이 선수에 달렸다. 꿈 얘기와 함께 이것은 만선을 향한 선원들의 기원이다. 최첨단 레이더와 어군 탐지기, 거기다 헬기까지 탑재한 첨단의 참치 선망선에서의 이 깃발은 묘한 인상을 준다. 바다에서 무언가 발견됐다. 유목이다. 유목은 바다에 떠다니는 통나무를 말한다. 이곳에 조류들이 끼고 참치떼들이 모여든다. 운만 좋다면 손쉽게 큰 어군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햇도 이길 수 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작년 오리엔탈 김호는 유목 조업으로 고기를 퍼담다시피 했다. 어군 탐지기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역시다. 오늘 아침에 물냄새는 뭔가 있을 듯 했는데 백파가 지나간 자리에 멸치 비늘 냄새가 나는 듯 했는데 아닌 모양이다. 신 선장은 헬기어 탐에 나섰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판이다. 얼마 안 가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백파가 보였다. 남태평양이란 초원에 일제히 하얀 꽃들이 핀다. 이렇게 뭉클뭉클 피어나는 백파가 이른바 돈이 된다.
선장은 급히 헬기 쪽으로 배를 불렀다. 아, 선장님 감도 있습니까? 45개. 선장님, 헬기가 어디 쪽에 있어? 오늘은 고기가 있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따라가야 한다. 늦으면 그 빠른 놈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저희 회사 속에서요. 탐지기에 참치가 들어온다. 준비 완료. 선장의 불어령만 기다리고 있다. 서서히 목을 조이고 있는데 참치떼는 멸치떼를 먹느라 정신이 없다. 찬스다. 해머 소리는 선체를 타고 물속으로 요란하게 전달될 것이다. 이럴 때 제정신이면 참치잡이 선원이 아니다. 녀석들은 혼비백산이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200톤 이상이다. 그야말로 큰 거 한 방이었다. 참치대를 거의 둘러쌌다. 조이기를 할 동안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성공이다. 위협을 느낀 참치대가 숨어버렸다. 그물이 없는 배 아래가 걱정이다. 그물 아랫줄 조임은 계속된다. 그 사이 아직도 열려있는 그물 하단부로 빠져나갈지 모른다. 이제는 총력전이다. 다이너마이트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그쪽은 안심이다. 헬기 날개 바람까지 가세한다. 이미 느낌이 온다.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하다. 조류의 그물이 밀려 햇도가 뛰어들었다. 그물이 말리면 말짱 헛일이기 때문이다. 그래! 그냥 물어 전부 집어 열어야지 요리 풀어! 요리 안 풀면 그것도 마찬가지야! 파도와 싸우는 이런 일은 의뢰 햇도라 불리는 수석 갑판은 이길수 씨의 몫이다. 배를 턴 이래 그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마다하지 않았다. 에서는 이미 그물 거두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다. 이번에는 그물이다. 참치대 무게에 그물이 찌그러진다. 네트 모두가 무게를 덜기 위해 가라앉는 그물을 당긴다. 스키프에 100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자이언트 부위를 달았다.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이제야 내손에 잡힌 돈이다. 안심이다. 돈으로 바꾸면 적어도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각자에게 돌아갈 양이다. 오늘 어획량 310톤. 올 들어 같은 선단 중 가장 많은 어획고였다. 어창의 참치는 한 달 아니면 두 달 후엔 어느 가정의 식탁에 오를 것이다. 그렇다. 매일 또 큰 거 한 바. 오늘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양주 세 병. 세 병이 문제겠나? 이스턴 기모를 비롯하여 주변에 있던 선단에서 오리엔탈 기모의 대우를 축하하러 와주었다. 잔치판에 노래자랑이 빠질 수 없다. 노래 콩쿨 대회에 상금이 걸려지고 이미 한쪽에선 마이크가 들려졌다. 오리엔탈 김호의 명가수 사망사가 첫 테이블 꼽았다. 거울 앞에서 빨간 립스틱 마스카라 짙은 향수 뿌리고 어느새 우리 노래까지 구성지게 불러제끼는 우디도 오늘 같은 밤은 고향이 미워질 것이다.
나의 전부 버려두리라. 적게는 한 달 이상 선웅들은 가정생활을 누리지 못한다. 그저 이렇게 남자들만이 모여 고기 잡고 노래하고 춤추는 선망선은 그런 곳이다. 이튿날 오리엔탈 김호는 또 다른 참치떼를 만났다. 다시 긴장과 흥분이 시작된다. 오리엔탈 김호의 선원들에게는 생존의 현장, 전쟁터인 것이다.